한번 보시죠. 유명한 오병이어 나옵니다.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유명하죠. 다 아시는데 이제 요한복음 6장 그 다른 복음에도 다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는 네 번째 표적으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일곱 가지 기적, 일곱 가지 표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는 그냥 이제 하나의 있었던 일로 지나가던 일들도 여기서는 의미를 가져요. 왜 의미를 갖냐면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듯이 한 가지 표적과 그것과 관련된 주변 이야기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표적이라는 건 메시지, 영적인 의미를 담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도 그냥 포도주 바꾼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거는 예수님의 피. 영원한 생명의 물, 생명 에너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이네 번째 표적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봐야 돼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인가? 그래서 또 메시지를 또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드러내는 어떤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 그래서 이 오병이어 빵 다섯 개란 소리예요.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었다는 그냥 그건 참 신기한 기적이죠. 근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임의로 풀수 있는 게 아니고 전후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서 저자인 요한이 앞뒤에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배치해가지고. 요 표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꼭 전후에 나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옵니다. 지금 이번 경우는 네 번째 표적과 그 다음 보시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고 물 위를 걸으신 또 기적.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대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들도 원래 인간은 물 위를 걸어댕기는 존재란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좀잘안 떠오르실까요? 자, 그런데 연달아 두 개의 표적이 나오죠. 그러면 그 뒤에 연달아 또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또이 표적을 이해할 만한 힌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섯 번째 표적의 그 2번 각주에 보면 저 뒷페이지 넘어가네요. 각주가. 3페이지로 가면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를 넣어놨는데 그 7장 이야기가 뒤에서 나와서 미리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 지금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표적과. 그리고 그 6장 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풀어주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풀어줍니다. 6장 안에서는. 이해되시죠? 6장 안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련 이야기가.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관련 이야기는 7장에서 나오는데 오늘 거기까지 7장까지 못 나가니까 미리 제가 각주로 놓는 겁니다. 각주로 함께 보고 또 7장 가서 또 확인해 보자고요. 대충 오늘 두 가지 기적을 이해할 겁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가지 기적을 이해할 텐데, 먼저 네 번째 기적부터 보죠. 자, 6장 1절. 그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발음 어렵죠?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따르니, 예수님이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전에 중풍 환자, 아주 못 걷던 환자 하나 고쳐졌죠. 그거를 보고는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시고는 빌립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는가라고 하셨다. 이제 요한의 설명입니다. 요거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셔야 할지 알고 계시는데, 자, 요 사건을 또 계기로 해서 표적을 하나 드러내야겠다라고 이미 계산하고 계신데,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다. 빌립, 너는 이거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래?라고 빌립을 시험하신 거고 실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미 계산이 있으셨다, 계획이 있으셨다,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요. 이미 그 빵이나 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씩
받게 조금씩 음식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합니다. 빵 엄청 있어야 돼요. 라고 하였다. 제자 중 하나인 이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죠. 근데 다른 또 복음 보다 보면요. 비슷한 사건에 또 물고기나 이런 말이 빵수가 다를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오병이어가 제일 유명한데요. 여기서는 또 요한복음은 아무튼 오병이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요? 이게 허기를 달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길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라고 하셨다.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한 5천 명쯤 되었다. 그런데 요거는 당시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성인 남자 수만 주로 셉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수가 더 많았다. 애들, 여성들 하면 더 많았을 거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요것도요. 이제 빵을 가지고 축사하신 이런 게 전형적인 랍비의 모습입니다. 빵을 들고 이제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축사하는 거예요. 그 빵에 대해서 감사 축사를 하신 후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었다. 모두 배가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길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게 또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기적이죠. 그래서 남은 걸 거두니 보리빵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더 늘었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꼭 그렇게 뭐 먹어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말씀 그렇게 들었을 텐데 옆에서. 여러분 같은 지금 예수님 옆에 계세요. 그 막 감동으로 막 설레야 되지 않나요? 막 한 말씀 던져도 막 거기 안에 진리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그 뭘 많이 먹여주니까 아 참으로 선지자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는 걸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얼마나 먹는 문제가 이 당시에 시급했을까요? 먹는 거. 그냥 웃고 말 일이 아니라 진짜 누가 돌을 아십니까? 아니요. 밥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준 양반 왕까지도 됐으면 했다는 이 말이 재밌지 않나요? 왕으로 삼고 싶어 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당시 좀 민중들이 좀 열악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분들한테 돌을 펼 때 아무튼 너 먹을 걸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표적을 보여줬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수님은 이런 육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적은 되게 육적인 거예요. 고기랑 빵을 배불리 먹게 해준 표적인데 담긴 메시지는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걸 드러내려고 거친 육적인 걸 통해서 미세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드러내려고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표적 요 사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 빵 얘기를 해요. 계속 빵 얘기. 예수님이 결국 선언해버립니다. 내가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 영생하리라. 이런 주장을 하시려고 요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빵을 가지고 넉넉하게 모든 인류를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데 그냥 이 빵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빵에 집착해가지고 물질적 빵에 집착해서 왕이 되셨으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빵을 먹으라는 거죠. 영생의 생명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 빵은 성령이자 생명 에너지예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제가 항상 그리는 우리의 이런 에고, 혼, 우리 혼 안에 성령이 자리한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데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성령을 쏴주시려고 성령의 세례를 해주시려고 오신 거죠. 성령 받아라 해서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은 예 생명이잖아요. 그대로 생명이고 다른 말로 영생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니 성령은 시공도 없어요. 이 자리는 영원해요. 나와남도 없어요. 항상 현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말할 때 함께 의미해야 할 말이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 하나님의 현존은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거지.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현존하신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한다. 따라서 우리 혼도 함께 영원해진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영생입니다. 그럼 혼만 영원해지느냐? 아니다. 이 혼을 또 감싸는 육까지 영원해진다. 혼의 껍질인 육까지 영원해진다. 그래서 영혼육이 영혼육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지금 영생의 문제는요, 지금 성령에서 시작해서 혼과 육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혼은 거룩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육은요, 영화, 거룩해진다. 예수님 몸처럼 거룩해진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변한다. 그 영광스러운 몸은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하신 그 몸이요. 근데 사실은 죽기 전에도 이미 얻으셨었죠. 예수님이 그걸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셨어요. 흰옷 입으신 그 이 고결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 몸은 영광스럽지가 않죠. 썩어 없어질 몸이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얻는다라고 해서 영화예요. 북이 영화할 때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성화 이거는 이 화는 틀려요. 이거는 빛나라자고 이거는 변해간다는 화자입니다. 예, 성화 거룩해진다. 예, 혼은 성화된다. 여러분 저기 지금 우리 저도 촛불 시위할 때 많이 갔었지만 광화문 거기 뭡니까? 광화 같은 말입니다. 성화나 빛으로 교화한다. 여러분 빛으로 변하셔야 돼요. 빛으로 밝아지시는 게 광화예요. 광화문을 성화문이라고 바꾼다고 말 다를까요? 성스럽게 변해가는 분. 우리 동양에서도 아주 중시하던 말입니다. 광화, 성화 사실 같은 겁니다. 자, 성령이 생명이기만 합니까?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성령의 속성, 빛과 생명입니다. 빛과 생명. 빛과 생명을 혼과 육 차원에서 온전히 구현하신 진리 덩어리, 빛 덩어리, 그리고 생명 덩어리. 그래서 인류에게 빛을 주고 인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그분 예수님이죠. 자, 성령은 본래 성부에서 온 성부의 영이고, 자, 성부의 영을 혼과 육으로 온전히 담아내신 양반이 성자고, 성자는 빛과 생명이라는 성령의 속성을 온전히 구현하신 분이니까 이 성자가 자신을 뭐라 그래요? 빛이란 측면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 이게 답니다. 이 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성화 영화니까 칭의까지 써볼까요? 성령 받으면 칭의, 요 성령의 세례 받으면 칭의, 요게 요겁니다. 혼이 거룩해지면 성화, 혼이 빛과 영생인 성령과 하나로 동조하면 성화, 우리 육신까지도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면 영화, 따라서 칭의 성화 영화가 온전하신 성자가 우리에겐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그렇게 정확히 자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자의 다른 이름이 인자입니다. 인자. 자,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하냐? 성부 성령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부 성령은 영이에요. 영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본 사람이 없다. 인자 외에는 본 사람이 없다. 이게 요한복음 주장이에요. 다 봤겠죠. 사실은 봤죠. 영을 본 겁니다. 사람을 본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사람을 본 것처럼 써요. 그게 구약의 엉터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거기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오직 독생자만이 봤다. 독생자 예수님만이 온전히 봤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럼 예언자들은 못 봤냐? 봤죠 사실은. 부분 부분을 봤죠. 온전히 아버지를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성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 그러되 그 성자는 혼과 육을 지닌 존재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본 사람은 사람의 아들
라고 불리는 인자라고 불리는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인자 그럼 메시아란 소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님만이 온전히 영이신 성령을, 성령의 빛과 생명을 온전히 구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빛 덩어리가 인류 사이에 온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빛 덩어리, 생명 덩어리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는 빛을 보고 옳은 길을 찾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나 영생주로 왔다.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한 일을 나는 하러 왔다. 내 뜻을 구현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성령의 뜻을 구현하려고 왔다. 그 뜻은 뭐냐? 내 말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인도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들을 거다. 그 듣는 사람들한테 영생 주러 왔다. 영생 주러 왔다. 그 영생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나누면 요 세 가지. 요걸 지금 하나로 묶으면 영생 그런 거예요. 영생이란 말이 성령의 영생. 자, 우리 성령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았어요. 사실 있지만 있는 줄을 모르면 없는 거죠. 성령 받았어요. 영생 덩어리를 받았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혼과 육도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됐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고 나눠서 말하면 영의 각성은 칭의, 혼의 거룩화 현상은 성화, 육신의 부활은 영화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이에요. 정말 표현을 잘 해놔서 제가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칭의성화 영화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제 강의 듣고 뭐야 성경에 칭의성화 영화가 나온다고? 그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많이. 그래서 신기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만 현상이 아니에요. 불교 강의하면 불교에 그런 게 있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반야신경을 풀면요 누구나 다 외우는 반야신경도요 반야신경이 그런 내용이라고 이런 얘기를 전 늘 듣기 때문에 새롭지 않습니다. 칭의성화 영화에 놀라셔도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저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칭의성화 영화가. 지금 요 얘기 지금 한 가지 그런 표적을 지금 이미 설명했죠. 빵 나눠 먹은 얘기예요. 빵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 있었는데 다 나눠 먹고 나서 사람들한테 무한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나는 생명의 빵, 영생의 빵이니까 이 얘기 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건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이지만 메시지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 포도주 사건도 그냥 물질적인 포도주로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포도주로 풀어야만 그 표적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거고요. 요건도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거기 앞서서 칭의성화 영화 지금 요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자, 여기에 써볼게요. 악당분들이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지금 많이 듣고 계실 수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를. 이제 지겨우시죠? 그렇지 않나요? 아, 칭의 성화 영화. 알죠, 알아. 이렇게 이러실 수 있는데. 이제 요거 하나 그려볼까요? 자, 제가 이것 좀 외워두시라고요. 복음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기쁨의 소식은 사실 딱 하나예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하나예요. 원래 예전에 유대인들한테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 하나입니다. 메시아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 왔다. 메시아 왔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단순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어야 돼요. 자, 백성을 통치,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해줄 왕.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예언자. 또 백성들의 죄를 하늘한테 고해서 탕감해줄 제사장. 요 세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왕 빼고는 다 하셨죠. 하늘의 복음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인류야, 이제 영생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셨고요. 제사장. 성령 받아라라는 건 내가 너 이제 탕감해 주마니까 제사장이에요. 죄를 탕감해 준다는 점에서 제사장. 성령 받아라, 영생 받아라 하는 거는 지금 예언자적인 모습이면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 이 지상 천국이 건설되니
내가 왕이고 너희들은 그 왕, 나랑 함께 거기서 왕노릇 하자라고 선포하신 건 왕으로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복음은 새 왕의 등극을 알리는 게 최고 복음입니다. 그왕 중에 왕, 메시아가 이제 임금됐다, 인류에 임금됐다 하는 소리가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이미 뭐가 전제되냐면 천국의 건설이라는 게 선포된, 천국이 건설됐고 메시아가 왕이 됐다. 메시아 왔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가 왔다는 건 천국이 건설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요, 무조건 천국입니다. 천국이 개척됐다, 건설됐다. 그리고 이제 이 천국을 너희들이 확장하라 이겁니다. 천국이 건설됐다. 내가 메시아다 이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왕이 됐다. 어디의 왕입니까? 메시아는 천국의 왕입니다. 이 지상의 왕의 왕이 아니에요. 천국의 왕이 와서 이 지상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 지상의 천국을 개척하겠다라고 개척했다죠. 선포했고 제자들한테 당부한 건 천국을 확장시켜라. 온 인류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라. 이게 답니다. 이게 불교 대승불교 보살도랑 똑같은 거예요. 요게 이제 자리, 이게 이타입니다. 불교는 이것만 바꾸면 돼요. 정토가 개척됐다. 정토를 확장하라. 이거. 모든 중생을 다 정토에 들어가게 하자.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건설됐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졌다. 내 영혼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졌다. 천국이 뭔데요? 자, 성령의 칭의 성화 영화를 통해 영혼 육 모든 곳에서 성령이 주인이 돼가지고 성령의 뜻이 구현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뜻이 구현되면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개척됐다는 게 예수님 한 몸에서 이미 천국이 개척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모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대속입니다. 인류가 한 명만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명이 천국을 개척했어요. 자기 영혼 육에서 칭의 성화 영화를 완전히 이룩했어요. 그러면요, 이게 온 인류에게 복음의 소식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영생 얻어서 천국 에덴 동산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게 복음의 소식이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복음은 딱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시험 봅니다. 외우세요. 복음, 천국 개척, 천국 확장. 딱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좀더 세분화해서 설명하시오. 자,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과 영생. 딱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키워드. 십자가, 부활, 죄사함, 영생. 이해되세요? 자, 십자가와 부활은요, 예수님이 천국을 개척했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기에 뭐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게 뭐죠? 육신을 못 박으셨죠. 죄를 못 박았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못 박았어요. 육신으로 상징되는 모든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영화를 나타내고, 죄를 못 박았다는 건 뭐죠?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는 본죄라고 돼요, 본죄. 많이 했죠? 기억하시죠? 자, 원죄를 못 박은 사건이 뭐죠? 원죄를 날려버린 사건이 뭐죠? 뭐죠? 칭의, 찍으세요. 칭의죠. 원죄가 사해져야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죄로 갈라졌어요. 원죄가 날아가야 하나님, 성령이 우리한테 임합니다. 원죄를 못 박은 사건이 성령 받은 사건이니까 칭의예요. 자, 자범죄. 내 에고가 짓는 이 죄를, 이 혼이 짓는 죄를 못 박은 사건은 뭐죠? 성화입니다, 성화. 이해되세요? 칭의 성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요, 예수님이 이 육신을 못 박으신 건 죄를 못 박는 걸 상징하고, 이 혈육이 짓는 죄를 못 박는 걸 상징하고요, 그게 나타내는 건 원죄의 못 박음과 자범죄, 본죄의 못 박음입니다. 그게 칭의와 성화예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뭐죠? 부활, 영화를 얻으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천국이 온전히 개척됐다는 걸 상징하는, 인간 중에 하나가 칭의 성화 영화를 이루어냈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동참하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따르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성령 받고 나처럼 사는 거다. 그래서 나처럼 살아라는 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영생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성자가 해주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천국의 개척은 성자가 해주신 거고 천국의 확장은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한테 맡긴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다 이 천국에 들게 하라. 그럼 사도들한테 뭘 맡겼나요? 성령의 세례 주고 다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세례 주고 다니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그럼 뭘 해주고 다니란 겁니까? 원죄를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사함은 무슨 뭘 의미하겠어요? 칭의와 성화죠. 죄사함은 원죄를 사함받는 건 칭의고 자범죄를 사함받는 건 성화입니다. 따라 그리고 영화를 얻는 건 영생이고. 자, 이해되시죠? 기독교는요, 지금 요거 한 장이면 끝난 겁니다. 지금 요거. 이 그림만 봐도 다 들어있지만 지금 뭐 복음의 메시지까지 다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다예요. 지금 모든 교회는 저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의 메시지가 뭔가? 메시아가 왔다. 인류 사이에 메시아가 왔다. 인간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왔다. 그럼 사람 중에 하나가 메시아에 등극한다는 건 뭐냐? 사람 중에 하나가 완전히 원죄 자범죄를 벗고 영생의 몸을 얻어서 영화를 얻었다는 사건이다. 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이게 대속이에요. 나를 따로 도와줘서 대속이 아니라 한 인간이 그 길을 열어버렸다는 게 대속이에요. 이제 모든 인간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됐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 말씀만 듣고 믿고 동참하면 돼요. 그 동참함이 뭐에 동참해야 돼요? 죄사함과 영화에 여러분 동참하면 됩니다. 그럼 천국이 확장됩니다. 땅끝까지. 그럼 인류 문제는 끝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확장시키려고. 지금 교회가 제 역할만 했으면 2000년 만에 지금 2000년 만이면요. 제가 볼 때는 지구 51%는 지금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 교회 사람들만이라도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 교회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지금 천국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정도로 지금 교회 안에서도 답이 안 나온다고요. 한국 교회들 뭐 문제는 또 말해서 뭐 합니까? 뭐 전 세계는 차치하고 죄사함에 동참했을까요? 그분들이 원죄 날렸을까요? 자범죄 날렸을까요? 영화, 영생 얻으셨을까요? 영생 얻었어야 돼. 영생은 지금 여기서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본지는요, 본뜻은 지금 여기서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부활은 마지막 날 시켜줄게. 하지만 영생은 지금 여기서 얻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좀 뭔가 말이 좀 모순이 있죠. 지금 여기서 영생을 얻어. 부활은 심판의 날 시켜줄게. 말이 왜 이렇게 나갈까요? 지금 여기서 영생 얻어. 그럼 너 죽지 않을 거야. 바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맞는데 요한복음에서 딱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어요. 살아서 믿으면 날 믿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혹시 죽었다면 내가 다시 부활시키리라. 이 구절도 있는데 다른 모든 구절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영생은 이미 지금 여기서 얻어라. 날 먹어라.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날 먹어라. 그럼 여기서 바로 영생 얻는다. 부활은 내가 마지막 날. 그 영생 얻은 자들은 부활 마지막 날에 확실히 시켜줄게. 말이 좀 이상하죠. 방편을 쓰고 있죠. 왜 그러냐.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심판의 날에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부활하려면 지금 여기서 영생을 얻어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건 방편입니다. 왜 너가 뭔데 방편이라고 하느냐. 다른 데서는 살아서 죽지 않으리란 말도 하시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제가 각주로 다 넣어놨으니까 또 글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눌게요. 아무튼 지금 저 다시 한번 되새기자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복음의 키워드는 뭐예요? 십자가, 부활, 죄사함, 영생. 십자가 부활은 성자가 겪으신 사건이고 죄사함과 영화는 우리가 얻어야 할 겁니다. 성자를 따라서 성도가 얻어야 할, 성취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무슨 이단적인 이론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읽히고 성경의
나온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영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 요 이제 빵에 대한 이야기는 요 뒤에 나와요. 그 빵 얘기 전에 표적 하나가 더 나옵니다. 다섯 번째 표적. 그 이 사건이 연결돼서 그래요. 예수님 혼자 떠나버리셨죠. 막 왕 시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떠나버렸어요. 날이 저 왕 예수님은 가셔버렸고, 그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베드로 등 열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더 열두 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더 있었을 텐데 그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요.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 배 타고 이제 선생님 어디 가셨나 하면서 지금 배 타고 나갔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파도가 막 치는데 자 파도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누군가가 바다 위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길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목적하던 땅에 이르렀다. 요 표적은요 뒤에 설명이 되게 소략합니다. 이거는 뭘 상징할까요? 설명이 이건 소략해요. 여기 관련된 말씀은 저기 각주 2번 보시면 관련된 말씀 그 3페이지 가보세요. 각주 2번의 끝부분 3페이지에 요 얘기가 딱 이 표적에 해당되는 말씀은 요 이야기 같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물 얘기가 나오거든요. 빵 얘기하다가 물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적과 뭔가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이어지곤 있죠. 빵 얘기 실컷 하세요. 예수님이 빵에 대해서 뭐 더 할 얘기 없을 정도로 하신 뒤에 물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다섯 번째 표적은 물과 관련된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계가 돼요. 그 표적이 뭐냐.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은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배에서 아니면 그의 속에서 아니면 그의 뱃속에서 생명수가 즉 성령의 에너지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요 말씀이 지금 이 표적과 관련된 말씀으로 보입니다. 문맥상 그래요. 재밌죠? 근데 지금 바다 이 건넌 거랑 생명수가 넘치게 흐르는 거랑 갑자기 연결이 되세요? 하지만 이제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제가 뭐 좀 뭐든지 해드립니다.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든지 제가 다 연결해 드릴게요. 자, 상상하시면서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지금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에 무리를 운행하던 성령을 예수님은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세요. 캄캄한 밤에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고 계시죠. 성경에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밑에 보시죠. 창세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각주 밑에 인용 부분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텅 비어 있었으며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어둠만이 그 깊은 물을 뭘 나타내요? 성령의 에너지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고 있었다. 물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성령이 그 물을 향해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 이러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됩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건 깊은 물은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에너지를 상징하고요. 그 성령의 에너지 위에 운행하고 있던 성령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말씀이죠. 우주의 진리들이에요. 진리를 상징합니다. 말씀은. 로고스가 원래 말이면서 진리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할 때 그 로고스죠. 로고스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천지만물을 창조해요. 자, 우리 유학 성리학에서 이기론이 있죠. 이기론이
천지만물은 에너지로 만들어진데 에너지는요 반드시 진리에 의거해서 기운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기운은 음양오행이 이렇게 조합되고 어떤 건 이렇게 조합되고 이건 진리에 따른 거거든요. 진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만물을 만들어낸다. 이게 성리학 이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리가 기운을 만들 때 중간에 그럼 누가 이걸 만드냐? 신이 만든다. 신. 원리가 신이 원리를 가지고 기운을 이용해서 만물을 만든다. 이게 인간의 보편적 관점이에요. 성리학만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창세기 1장이 어떤 구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깊은 물이라는 건 성령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천지만물을 만들었던 신기하죠? 똑같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성령이 하느님의 영이 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으란 빛이 생기고 그렇죠? 땅이 있으란 땅이 생기는 거. 그럼 땅이니 빛이니 무치니 동물이니 인간이 이건 진리이자 말씀들이에요. 각각의 말씀들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즉 다른 말로 로고스를 가지고 천지만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수면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의 모습을 담고 있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새로운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고 봤어요. 엄청나게 깊은 물, 바닷물, 파도치고 있는 무서운 깊은 물 위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모습으로 봤던 오기는 예수님 육신이 오고 있지만 그 안에 메시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은 물 위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 다가와서 우리 배는요, 우리의 혼이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제자들의 영혼이고 그 혼에 그리스도가 다가와서 임합니다. 그 배에 맞아요.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영접합니다. 영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배는 그 깊은 물을 잘 운전을 해가지고, 그쵸? 잘 운전을 해가지고, 그 물을 타고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도달했다. 자, 이 이상 더 잘 풀 수는 없겠죠? 보시죠. 저도 한다고 했습니다. 깊은 물은 충만한 생명수. 지금 요한복음에서 물은 무조건 생명수예요. 어마어마한 생명수, 성령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에너지예요. 성령의 에너지는 그리스도의 에너지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의 뜻은 그리스도의 진리죠. 성령과 그리스도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는 성령이 혈육을 입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성령의 작용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그 빛과 생명의 모든 작용은 성령의 작용입니다. 성령이 무리를 운행해서 우리에게 오고 임하고 우리한테 그 제자들의 그 배에 임했다면 자 성령이 새로운 창조를 위해 성령의 에너지 위에 운행하면서 제자들의 혼인 배에 임함에 제자들이 영접하면 성령은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두려워 말라가 첫마디죠. 두려워 말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진다는 그 거친 파도로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돕는 물이 돼가지고 내 배를 오히려 잘 운전하게 도와주는 물이 돼서 생명의 에너지가 돼서 그 충만한 생명의 에너지를 타고 그 지금 성령과 물로 거듭나버린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고 충만한 물을 잘 타고 운전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목적하는 땅인 천국에 도달할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그 사건 자체는 그냥 예수님이 신통을 부려서 물 위를 걸어와서 배에 타고 두려움에 떨던 그 파도에 어떨 줄을 모르고 있던 제자들이 안심하고 함께 목적지까지 갔다는 이야기인데 상징하는 바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뒤에 관련 인용문으로 내 말만 따르는 자 믿고 따르는 자는 뱃속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와가지고 영생에 이르게 할 거다 하는 게 왜 지금 이 파도 이야기랑 관련된 이야기로 뽑혀져서 거기 있을까요? 요한도 이 바다 이야기에서 생명수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생명의 물이 터져나온다는 얘기를 관련 문구로 써놓죠. 그러니까 제 추측이 그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암시하는 바가 더 무서워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성령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게 1차 창조죠. 우리가 아는. 지금 구약의 시대 시작은 창조로 시작했죠. 신약의 시대 시작도 창조인 거예요. 창조. 새로운 창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인류를 이제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는데 완전히 소프트웨어까지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새로운 창조가 지금 신약에서 노래해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성령이 우리한테 퍼부어지면 자 구약에서도 이미 암시했어요. 신약의 시대가 오면 어쩐다 그랬죠? 모든 사람한테 성령이 다 퍼부어져가지고 그 사람 안에서 진리를 구현할 거다. 자 이게 창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동물이 있어라, 인간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물이 있어라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물을 만들었다. 자,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미 창조는 돼 있는 인간한테 신이 임해가지고 거대한 생명수를 가지고 생명의 에너지를 그 안에서 일으키면서 어떤 원리를 구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인간을 다시. 인간을 재창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그게 구약에서 이미 예고됐어요. 앞으로 신약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전에는 한두 사람의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앞으로는 신약의 시대는 바로 성령이 모든 사람한테 임해가지고 물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거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 영혼에 새겨져가지고 안에서부터 터져나올 거다. 우리 몇 번씩 읽었죠. 그런 예언자들의 예언. 다 예언했습니다. 수많은 예언가들이. 그런 신약의 시대가 온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왔잖아. 지금 예수님은요 이미 구약을 읽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뭔 말만 하면 돼요. 나 왔어요. 나 왔어. 그럼 다 알아야 돼요. 나 왔어.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요?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나 왔어. 나 메시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가 메시아라고 한다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메시아가 왔대.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아야 되나요? 당시 공부를 만약에 제대로 한 바리새파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면 학식이 있다면요 이렇게 내다봐야 돼요.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저 사람으로 인해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성령이 퍼부어지고 성령 안에서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는 천국이 구현되겠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그게 구약에 나온 메시아의 역할이니까. 근데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못 알아봤죠. 그런데 못 알아보건 알아보건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징적 사건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모든 인류를 이렇게 이끌으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주고 가시죠. 어떻게 이끌으라고 했나요? 제자들한테 먼저 성령 받아라고 싸줬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처럼 모든 인류가 변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면 돼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도망치고 했던 나약한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 때 성령 받아가지고 다 진리의 사도가 됩니다. 성령 받고 사도가 돼요. 그리고 영생의 길에 들어섭니다.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제자들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인류 중에 대표로서 먼저 상징적으로 이 죄사함 받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이제 이건 성자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죠. 예전에도 소수 예언자들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천국의 확장이 된 사건은 이건 처음인 거예요. 그 전에 예언자들은 자기나 했지 모든 인류에게 이걸 가르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천국에 가는 법을 제시한 거고 그게 일어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의미가 엄청납니다. 모든 인류가 진짜 성령 다 받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구약부터 읽으신 분은 알 수 있어요. 구약 보지 말라고 제가 주로 해놓고 또 구약 안 봐서 몰라요 이런 말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그 부분은 꼭 아는 게 좋아요. 그 부분은 구약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성령이 남녀노소 남종 여종한테 즉 노비들한테도 다 성령이 내릴 거다라고 해놓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한테 성령이 내리드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리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믿고 따르면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이루셨던 칭의, 성화, 영화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입증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죄사함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오순절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맛이 다르죠. 이게 재창조예요. 재창조. 하드웨어는 예전 하나님이 인간은 이런 것이고 동물은 이런 것이고 식물은 이런 것이다고 해서 창조를 해놨는데 그때 이미 창세기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써 있어요. 그랬는데 아담 이브가 원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하고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끊어졌어요. 원죄 때문에. 그걸 다시 복구하는 일이 이제 남은 거죠. 복구만 하면 제2의 창조가 된다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창조된 건 맞아요. 그냥 원래 고등 침팬지로 창조됐다가 이번에 인간으로 승격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같이 살으라고 창조는 됐는데 그 기능을 못 쓰게 원죄 때문에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와서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성령으로 거듭나버려요. 그럼 이게 사실은 원래 창조를 진짜 구현하는 겁니다. 제2의 창조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원래의 의도였잖아요.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의도가 이제야 구현된다. 그게 이제 신약시대가 갖는 의미예요.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 받아서 자기 내면에서 천국이 성취되지 않으면 칭의, 성화, 영화, 즉 죄사함과 영생이 성취되지 않으면요. 이거는 엉터리인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말이 거짓이거나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좀 뭔가 사명감이 느껴지시죠? 여러분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진 않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이 칭의, 성화, 영화의 확증을 보이셔야 여러분이 진정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증인, 성령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죠? 아니, 증인이 뭔데요?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칭의 해봤습니다가 증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보니까 죄사함 됩디다가 증언이에요. 해보니까 성화, 자범죄도 이깁디다. 내 탐욕도 성령이 누릅디다 하는 증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내 안에서 부활의 몸이 생기더라.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 증언을 해줘야 돼요. 이거 증언 안 해주면서 무슨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면서 증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엉터리입니다. 정확한 증언. 예수님도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라고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요한복음 얘기하잖아요. 독생자만이 유일하게 봤다. 하나님을 정확히 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왜? 원래 인류는 하나님의 그 다 증인으로 태어났는데 아담 때문에 끊겼다니까요. 원죄 때문에 막혀버렸기 때문에 통로가 하나님을 못 보고 살아요. 그 원죄의 결과물로.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이거 이 고리를 끄는 사람이 그 전에 예언자들은 한 번씩 있었지만 예수님이 제대로 이 고리를 끊어버리고 죄사함을 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오신 거죠. 인류 전체 죄를 사해버리겠다. 나만 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확장시켜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버릴 그 나는 권한을 갖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당시 유대인들한테 되게 거슬렸어요. 지가 뭔데 권한을 갖고 왔다. 나 영생을 주는 권한을 내가 갖고 왔다. 영생 주는 권한을 갖고 왔다. 이 진리의 어떤 권한을 갖고 왔다. 내 말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되게 거슬렸죠. 사실 메시아라고 계속 선포한 거예요. 난 메시아야, 난 메시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메시아면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 기준은 그래요. 메시아면 왕인데 왕이면 로마로부터 독립 먼저 시켜라 이거예요. 우리를 식민지에서 구출시켜줘라. 우리도 식민지 경험했으니까 알죠. 어떤 사람이 메시아라고 주장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메시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정도령이나 미륵이라고 주장했겠죠. 내가 미륵이다. 야, 다 좋은데 네가 미륵이라면 저기 일본으로부터 일단 독립부터 시켜봐. 우리 민족 해방부터 시켜봐. 메시아가 자기 나라 국민도 못 구해줘?
이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럴 때 어떤 로마에 대한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면서 메시아라고 선포하니까 안 믿기는 거죠. 믿고 싶은 사람도 많았겠지만 안 믿겼겠죠. 거기다가 이제 하는 말들이 과하니까, 보여주는 건 없는데 자꾸 말이 과하니까 자꾸 돌로 예수님 치겠다는 사람들이. 그 글마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돌을 들자 예수님이 급히 피하셨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어그로 끄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어디 가서는 금방 돌을 들게 만들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요한복음만 보셔도요. 당시 먹힐 씨알도 먹힐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름에는 양적 확장보다 소수 정의 요원을 양성하려는 목적이셨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여기도 오늘 교재에도 나와요. 의심하는 제자를 다 떠나 보냅니다. 다 그쳐가지고 하고 12명 남아요 옆에. 니네도 가라 뭐 이래요. 니네도 갈 거냐? 아니요, 저희 안 갈 겁니다. 그래? 근데 아무튼 한 놈은 마귀다. 그 니네 열둘 중에도 한 놈은 지금 또 배반자 있다. 막 아주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뒤에 가면 그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철저하게 자기를 진짜 믿고 딸을, 자, 자기가 사실은 인류의 대표죠. 12명은 또 인류의 대표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의 대표예요. 이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 이르는 것을 못 얻으면요, 지금 예수님의 천국 확장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 정예 12명한테 기대를 하신 거죠. 그 중에 또 한 명은 벌써 나가리기 때문에 11명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사함, 즉 성령을 받아줘야 모든 인류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파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다라고 실증이 되고 이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인이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지금 우리가요, 또 칭의 성화 영화를 여기서 이뤄내면 여러분이 그대로 성령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증언 덕에 다시 인류는 또 천국이 확장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시길 기다릴 게 아니라 여기서 빨리 올바른 성도가 되기를 목표로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천국 가는 법 다 얘기해 줬는데 안 가면서 또 예수님이 오시면 가겠다로 얘기하면 뭐 몸배짱이에요? 그렇죠? 오시면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잘해야지. 이런 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충분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사건 하나 지금 이해해 보니까 어떠세요? 내용이 크죠? 엄청 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이렇게 운행해서 오시는 게요, 성령이 무리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충만한 물을, 생명수를 이용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려고, 제2의 창조가 있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까지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읽어내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한테 성령이 임한다는 게, 성령이 여러분 일을 운행하다가 여러분한테 임했다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뭘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원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으니 지금 하나님이 다시, 지금 아담 때문에 그때 서원에서 지금 인간하고 끊어졌던 이 맥이 다시 이어지면 뭔 일이 나겠어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인간을 창조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형상이 돼서 여러분의 본질이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거듭날 거라는. 그럼 그때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 현상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왕로로 탈 수 있는 통치권자가 되실 거예요. 칭의를 이루시면 천국의 영주권자가 될 거고, 성화를 이루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거고, 영화까지 이루시면 여러분 당당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타는 통치권자가 될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원래 그러라고 창조해 놓은 인류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지금 서로 불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다시 하나로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를. 이렇게 지금 신약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그 생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사건 하나하나를 그렇게 해석하면서 인류가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안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 기독교인 아니야. 요한복음 안볼 거야. 난 불교인이야. 요한복음 안볼 거야. 그럴 일이 아니죠. 인류면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근데 또 아무거나 보다 보면 여러분 또그 배타성만 더 커질 수 있어요. 무지와 아집만 더 커질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설해지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복음의 소식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5분 쉬고.